이거 촛불, 방사능? 벽에 붙어있던 거, 벽에 붙어있던 거, 램프, 뭐. 아휴,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건 아빠가 별장을 산 거가 아니고 쓰레기장을 샀는데? 아, 힘들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크월드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 무지개 집 안에서 어떤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우리 레몬이 잘 뛰네. 어, 엄청 재밌어요. 엄마, 더 뛰어주세요. 즐겁게 놀고 있는 엄마와 레몬이 뒤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남자가 있다. 아우, 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아우, 추워. 그러게, 안에서 통화하라 그랬잖아. 아, 라이마, 좋은 일 생겼어. 네, 뭔데? 내가 별장을 샀다. 대출금도 남았는데 뭔 별장을 사? 그렇지만 너무 싸서 샀다고. 정말 이쁜 별장이었어. 에휴, 못 말려. 얼마냐고? 어, 그게 말이야, 100만 원. 뭐? 엄청 싸게 샀지? 아니, 그렇게 싸게 살 수가 있어? 35평짜리라고. 뭐라고? 우리 빨리 별장 구경하러 가볼까? 그래. 그리하여 별장으로 이동했다. 겉모습은 파란 지붕에 꽃들과 나무들이 많은 아주 예쁜 저택이었다. 어, 봐봐, 진짜 멋있지? 오, 좀 괜찮은 거 샀는데. 어, 100만 원짜리라고. 자, 어서 들어와.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그땐 몰랐다 어떻게 이어질지. 자, 봐봐, 너무 괜찮지, 집? 막 창문도 엄청 좋고. 그러게, 창문이 엄청 예쁘다. 그치, 옆에도 한번 구경해볼까? 그래. 자, 여기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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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왜 그래? 여기 막 진흙도 있고 쓰레기 봉투도 있고. 책상도 이상한데? 쇼파가 그나마 난데? 여기는 내가 사진에서 못 본 데인데? 사진에서 못 본 데라고? 뭔가 이상한데? 아빠,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아이, 설마, 그럴리가. 여기만 그러겠지, 뭘. 여긴다, 뭐야? 좀 드라큘라 나올 것 같다, 느낌이. 그래도 뭐, 100만 원이니까. 괜찮지, 뭘. 내가 청소하지, 뭐. 이거 벽지랑 다 바꿔야겠다, 그치? 가자. 오, 여기가 제일 심해. 야구 바닥까지 있어. 어? 여기서 폭력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닐까? 아, 내 머리에 이게 올라왔어. 아, 기분 나빠. 어, 여기 술병도 있어. 깨진 술병. 두 병이나? 엄청 도수 높아 보이는데. 테리어 배영만 한 5천만 원 나갈 것 같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 자, 우리 저쪽에 또 구경 가자. 그래. 가자. 이땐 몰랐다 저기에 무엇이 있을지. 여기가 제일 이쁘네. 여기만 사진이 나왔었어. 아, 그래? 여기서 벌써 이상한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야 이거? 무령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레몬아, 왜 울어? 그래도 레몬이를 이쪽으로 데려가야겠어. 이상한 소리가 나서 레몬이가 우나 봐. 아, 숨어야겠다. 아, 나 무서워. 아, 빨리 가. 아빠가 샀잖아. 가라고. 아, 나 절로 가기 싫은데. 아, 그럼 내가 가볼게. 그래. 가버려. 용기 백배한 라이미.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스톱. 음침해. 여기 독극물 떨어지는 거. 어, 여기 왜 이래. 창문도 막아놨어. 어, 여기 이상하다. 어머, 저기 드라큘라가 있어. 어디? 나 드라큘라인 줄 알았는데 드라큘라 아니다. 박쥐. 아니 무슨 집에 박쥐가 산단 말이냐. 지렁이도 있네. 으아, 지렁이 무섭다. 지렁이가 웃는데? 자, 여기 들고 있어. 으아, 내가 왜 들고 있냐. 여기 이상한 게 보여. 어, 저 뭐야? 보여? 저기 뭐야. 으아, 해골바가지 맞지 너? 해골바가지. 뭐야. 나 무섭다. 나 조심. 안녕하신가요? 으아, 저 유령 뭐야. 무서워 유령이. 아니 인사를 한다고. 가봐, 안녕하신가요? 이런다니까. 자, 용기 내서 네가 가봐. 아니, 나는 야구 방망이를 들겠어. 자, 나는 랜턴을 들게. 자, 라이마, 네가 앞에 가. 아유, 진짜. 안녕. 야! 깡깡깡깡깡깡깡깡깡깡. 왜 그러세요? 유령이 아닌가 봐, 사람인가 봐. 불이 모두 켜졌다. 저는 이 집의 원래 주인인 고르곤졸라예요. 아니, 고르곤졸라? 피자 아니야, 피자? 배고파. 고르곤졸라 씨, 근데 왜 여기 계시는 건가요? 아니, 무슨 원한을 지으셨길래.
아, 난 유령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 빚이 너무 많아져갖고 집을 팔게 됐습니다. 설마 흑마법을 받아서 저렇게 머리가 다 없어진다. 아니에요. 나는 해골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아니 해골이잖아요. 봐봐요. 깡깡깡 통통통. 벌써 소리가 다르구만. 나 지금 머리 맞은 거야 지금? 머리 맞았지? 그러면 왜 여기 있나요? 여기 있으면 아니, 안 되시는데. 그러니까 아니 팔게 됐으면 나가셔야죠. 제가 여기 지금 동물들을 좀 돌보고 있었어요. 여기 동물들을 나와라.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동물들을 제가 케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다 갈색이죠? 못 씻어서 그렇죠. 아니 얘는 머리만 회색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동물들 관리를 하셨어야죠. 얘도 이거잖아요. 얘도 봐봐요. 주거침입으로 걸리지 않게 빨리 도망가겠어요. 아니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아니 동물들만 놔두고 가버렸네. 이 동물들을 키우고 있었으면 동물들을 끝까지 책임져야지. 아 너무 좋다. 100만 원에 동물들까지. 자 라이바. 어쨌든 지금 난장판인 이 쓰레기장 같은 이 느낌을 라이비가 고쳐줘. 깡깡깡깡깡깡깡깡. 그러면 아빠는 레몬이랑 같이 있어. 라이비가 청소 다 해줘. 인테리어까지 싹 다. 인테리어 비. 5,000원. 5,000원 줄게. 그러면은 99만 9,999원. 너무 많은데? 아니야 안 많아. 자 이제 꾸며볼까나. 자 일단은 여기 동물들을 여기에 잠시 놔둬야겠어. 저기 발바닥은 치워두고 진흙탕도 치우고 낙엽 아니 낙엽 이거 촛불 방사능 벽에 붙어있던 거 램프 뭐. 아휴 뭐가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건 아빠가 별장을 산 거 아니고 쓰레기장을 샀는데. 하하하하. 내 나 욕하는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 같지? 아닌 거 같아. 아 힘들어. 손가락이 너무 아파. 동물들의 방으로 칼바꿈. 벌써 느낌이 확 사네요. 네 바닥도 뭐가 좋을까? 일단 큰 강아지 베드 여기 이렇게 화장실 이 집은 이걸로 해야지. 해주는 거 이게 동물 그걸 놔줄 거야. 이거 두 개를 놔줘서 이거 아우 힘들었다. 아우 힘들었어. 씻어주세요. 씻어야겠다. 오 너 색이 되게 이쁘다. 여기 있어 여기. 자 내줘. 아니 너 갈색 강아지 아니었어? 이렇게 변신한다고? 아 향기 좋겠네. 오우야 너는 강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같으니까 이걸로 하자. 아이코 삐뚤기네. 야. 아이고 별장에 얘네들 키우게 생겼네 이제. 응 아빠가 잘 관리해줘야 돼. 알겠어. 자 다음 방 여기는 뭐 딱히 꾸밀 것도 없을 것 같고 여기도 뭔가 가꿀 수 있는 정원 같은 느낌. 이쁘네. 큰 걸로 이거 어떻게 해놓고. 여기는 치워야 될 게 많아. 여기는 무슨 방으로 할 거예요? 여기는 엄마 아빠 방으로. 무슨 벽지로 할까요? 파인애플? 아우 뭔가 동남아 여행 갈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동남아 여행 갈 것 같은 느낌은 동남아 여행 갈 것 같죠? 이런 벽지로 해서 이거 괜찮지? 됐다. 이거 두 개 터지고 일단 요 이상한 것들은 치워주고 레몬이의 취향은 바로 요런 거 요런 거이기 때문에 파인애플 하자. 요런 거 하나 놔주고 이렇게 줄까? 됐어. 대맘이 여기 네 여기는 일단 엄마 아빠를 옮길 거예요. 네 레몬이 빼고 자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는 거실로 꾸며줄 겁니다. 이걸로 왔어. 외계인 날 것 같아. 이런 걸로 엄청 커. 놔주고 여기 컴퓨터 여기 대망의 주방 마지막이죠. 아휴 엄마 아빠 자는 동안 다 꾸몄어. 그래? 어디 한번 구경해볼까? 아휴
빨리 99,999원 입금해. 알았어. 디디리. 자, 여기부터 바베큐. 오. 쓰레기장 같은 곳이 이렇게 변했단 말이야? 훗, 이게 내 실력. 와, 멋지대. 엄마 아빠 방도 너무 이쁘다. 서랍장. 동남아 얘기를 아빠 계속해가지고 동남아 느낌으로. 하하하하. 그러네, 동남아 느낌이네. 여기 옆에는 레모니방. 어, 레모니방. 내가 떴어. 오, 인형 봤어. 봤지, 어, 봤지. 어, 얘, 어. 얘 지금 이 모습으로 변했어. 하지만. 우와, 무섭다. 근데 오히려 레모니는 좋아했다. 여기 옆에는 거실. 게임도 할 수 있게 꾸몄구나. 이렇게. 여기랑 비슷한 거. 여기는 주방. 빠라빠빠. 어유, 좋다 여기. 우와, 딱 좋네. 잘 꾸몄는데. 야, 저 색깔이 왜 저래? 냠냠. 나름. 자, 여기는. 오. 빨대방. 아니, 아까 전에 진흙탕 묻었던 애들 맞아? 아우, 정말 깨끗했다.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 토끼 눈이 빨간 거 봐. 알비노 토끼여서 그래. 응, 알비노 토끼는 몸에 있는 색소 세포가 모두 없어져서 눈 안에 있는 혈관색이 다 드러나 비치는 거야. 아빠의 100만원짜리 별장이, 와, 굉장히 비싼 별장이 된 것 같아, 라이마. 너무 좋다, 라이마. 내가 만들어준 거는 다름없잖아. 아빠, 그런 김에 얘 똥 좀 치워줘. 여기서도 똥을 치워야 되는구나. 아, 진짜. 아빠 혹시 똥을 먹어보지 않을래? 아니야, 절로 치워. 아우, 진짜 들어 죽겠네. 얘 진짜. 아! 아, 나 똥 먹었다. 아니, 아지. 아! 나 빨리 내다 버리고 와. 아, 이럴 수가. 나 진짜. 여기서도 이런 순환을 겪다니. 빨리 입힌 거. 아, 아, 이거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아, 이 펭귄 해야 돼, 이 펭귄 해야 돼. 이 펭귄 해야 돼. 아, 정말 싫다. 똥맛이야. 이것도 먹어. 이유식인데 맛있을 거야. 아, 똥 먹은 느낌이야. 뭘 먹어도 똥 먹는 느낌이야. 자, 오늘은 아빠의 별장편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아빠는 이날 참고로 동을 3개 먹었다고 한다. 아!